안녕하십니까. 저는 배우 조병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백상훈 감독님. 드라마 영화 포함해서 첫 번째 작품이었으니까. 네? 선택하라면서요. 선택하라면서요. 유은재, 성격이 제 스타일이었어요. 강단 있어 보였고 제 성향에 가까워요. 상준이 형 차서준. 차서준, 실제로도 친하고 제 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제 유일한 동네 이웃이기도 해서 차서준을 골랐습니다. 아빠 잘 지내시죠? 요즘 대박나시고 계시더라고요. 파이팅, 우리 부전자전이죠? 뭐라는 거야? 한석규 선배님, 제가 조금 따라하기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? 기대하지 마세요. 안 할 거야. 병규야, 건강해라. 포토그리드의 반장님. 운영팀장님. 누나를 인간적으로도 되게 좋아하고 배우 박은빈도 되게 좋아해서 제가 별명을 박은빛이라고 했어요. 그만큼 너무 좋은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. 아, 청춘시대 초에 유은재, 지우씨. 지우씨요? 솔직히 기억 잘 안 나는데 촬영할 때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재밌게 소개팅 하는 것처럼 뭔가 풋풋하게 촬영했던 기억이 가물가물 떠오릅니다. 김동희요. 한석규 선배님은 워낙 대선배님이라 사실 너무 조심스럽고 동희는 자주 볼 수 있는 친구고 자주 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. 지우 배우 대 박은빈 배우. 은빈 누나요. 청춘시대 촬영할 때 은빈 누나 보면서 아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했었는데 스토브리그 촬영하면서도 여전히 일관된 모습으로 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. 이상. 박은빈이요. 동희는 은빈 누나를 이길 수 없어요. 촬영하면서 은빈 누나가 참 재밌게 많이 해줘서 덕분에 스토브리그를 잘 끝냈다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선배님. 박은빛 선배님 승승장구하세요. 마리끌레르 4월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. 안녕. 단장님 건강하세요.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. 누나 안녕. 잘 지내지? 이 영상을 본다면 카톡해.